네, 오늘의 글로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ADP 민간 부문 고용이 이번 달 45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미국의 고용이 다시 한번 강해진 흐름이었는데 이 전 부문에서 고른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서비스 부문은 특히나 더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손실을 입어서 만회할 여지가 컸던 이 서비스 업체들이 고용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서비스 가운데서도 레저 그리고 접대 분야에서 고용이 크게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노동의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고용은 물가와 함께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살펴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꼭 체크하셔야 되는 요소입니다. 5월에는 50bp 인상,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75bp 인상론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자국의 천연가스를 판매한 대금에 대해서 루블화로만 결제를 받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기한을 31일까지로 줬었습니다. 이 기한, 마감 기한을 하루 앞두고 유럽국들, 특히 독일과 러시아 간의 기싸움이 팽팽했었는데요. 간밤 나온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일단은 루블화 결제를 당장 31일부터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결제 시스템과 전환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을 한 거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루블화 결제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루블화 결제는 점진적으로 오히려 늘려가겠다는 방침도 내놨는데요. 향후 원유와 곡물 그리고 목재 같은 상품 등에서도 루블화 결제를 확대하기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뉴스 다음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디젤, 즉 경유가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서방국들이 제재를 가하면서 이 러시아에서 원료 수출이 감소하면서 디젤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것도 있지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정제 이슈 때문에 공급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월가 에너지 전문가들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디젤은 이미 유가의 랠리를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에너지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또 디젤 증류액의 재고가 8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고도 보도가 됐습니다. 석유와 가솔린이 하락하더라도 디젤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디젤 위기라는 단어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는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10분의 1 정도는 디젤 가격의 급등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경유는 공장의 제조 또는 GDP 등과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이 공급 상황 주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글로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광물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관련법을 발동합니다. 자국의 생산을 늘려서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건데요. 이 해당 법령은 국방물자조달법입니다. 이 법을 발동해서 리튬과 니켈, 흑연, 그리고 코발트나 망간 같은 것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에 7만 5천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부 전기차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광물들이죠. 이렇게 2차 전지용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을 국가 주도 수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광물을 국내, 미국 내에서 더 많이 조달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 시장 전기차 관련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4가지 전해드렸습니다.